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4년 9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이렇게 날씨가 엄청도 좋답니다. 지금 뭐 하려고 여기로다가 핸드폰을 켰느냐 하면은, 올해 고추 300개를 심어놨더니 그래도 고추는 다섯 번째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우스에다가 심어놓고 노지에다가 심어놓고 그랬더니 고추 5번을 땄는데도 이렇게 고추가 주렁주렁 열려 있답니다. 여기 고춧대에 한 줄을 뽑고서는 쪽파를 심으려고 제가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이 고추잎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게 푸른 게막 애고추도 주렁주렁 열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한 줄을 뽑고서는 쪽파를 심을 거고요. 이렇게나 가을 되면은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심어놓고 뽑을 때가 제일 아까운 것 같아요. 아까워도 할수 없답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은 10월 달만 지나면 서리도 내리고 그럴 테니까 서리 내리면 이 잎사귀도 하나도 못 쓰게 되고 잎사귀도 하나도 못 쓰게 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고추잎사귀도 따서 먹고 그럴 거랍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와, 날씨가 엄청 좋으네요. 텃밭에는 갖가지 꽃들이 아직도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이게 에키네시아 꽃이고요. 에키네시아 꽃 예쁘지 않나요? 에키네시아 꽃이고 여기가 또 맨드라미 꽃. 맨드라미 꽃도 심어 놓으면 늦게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꽃 구경을 실컷 한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무궁화 꽃인데요. 무궁화 꽃은 사시사철 몇번 피는 것 같아요. 막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지고 그러는 것 같답니다. 이쪽으로 하우스로다가 하우스 고추는 언제 뽑을 거냐 하면은 조금 더 있다가 뽑을 건데요. 하우스 고추 앞에다가 이 일일초를 심어놨더니 이렇게 일일초 꽃이 예쁘게 꽃도 폈네. 그리고 가지도 심어놨더니 가지도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올해 가지 20개 심어놓고 실컷 따먹습니다. 하우스도 이렇게나 애고추서부터 실컷 따먹을 수 있게 하고 우리 장동리 시골집 바오세미 농원에는 가을이면 꽃구경도 실컷 하고 텃밭에서 나는 와 해가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네요. 완전 전형적인 날씨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와, 예쁘다. 날씨도 요즘에는 이제 알밤도 떨어지고 은행도 노랗게 익어가기 시작이고 그래서 가을이면은 텃밭 농사는 일거리가 많답니다. 힐링하는 마음으로 와, 제가 여기를 왜 왔느냐 하면은 이 수세미꽃이요. 이 하얀 백철축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는 이 넝쿨이 수세미꽃이 이렇게 덮었답니다. 이게 수세미 잎사귀인데 완전 넝쿨을 덮어가지고 꽃이 이게 수세미꽃인데 수세미 좀 보세요. 여기 수세미꽃. 와, 이 나무를 덮었답니다. 완전. 이쪽으로는 제가 뜰안의 정원, 내가 가꾸는 꽃들이랍니다. 와. 수세미꽃도 보고 그리고 성모님 앞에다가 하단을 만들어 놨더니 백일홍이랑 천일홍이랑 어우러져 가지고 달맞이꽃이랑 일일초꽃이랑 어우러져 가지고 낫달맞이 분홍 낫달맞이 일일초 그래갖고 하원이 예쁘게 되었어요. 정원 가꾸기 텃밭 농사 모종 가꾸기는 그래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와, 이쪽으로 보면은 난타나 꽃서부터 요즘에 이제 가을이라고 귀뚜라미 소리가 귀뚜루루루루 귀뚜루루루 난타나 좀꼭 구경하세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쪽에도 내가 모종 심어놓는 거 맨드라미서부터 엄청도 많이 예쁘게 꽃동산을 이룬답니다. 목각꽃서부터 실컷 꽃구경은 실컷하고요. 모종 가꾸기 1일초 모종도 이렇게나 해놓으면 예쁘게 금화귀꽃도 예쁘게 노랗게 피고요. 하이니꽃 모종이랑 메발톱 모종이랑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바우사민양원에 하루하루 영농일지 텃밭 농사로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칸나꽃 구경하세요. 다일리아꽃 구경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하루하루 영상을 찍어놓는 거는 왜 그러는 거냐 하면 내가 70대에 이렇게 유튜브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와 하늘하고 칸나하고 너무 예쁘다. 1일초 꽃이에요. 영농일지를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아 이때는 내가 뭐를 했었구나 하고 기억을 할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는답니다. 이 텃밭에는 제가 유홍초를 이렇게 하나 요게 유홍초가 하나가 여기에서 싹이 이렇게 넝쿨을 뻗어가면서 예쁘게 이룬답니다. 여기는 무늬맹몽동서부터 텃밭의 즐거움 시골살이에 요거 유홍초 꽃이에요. 예쁘지 않나요? 와 남들은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즐겁습니다. 집에서 수목원에 온 것처럼 이거는 김장할 때 쓸 쪽 파예요. 대파 근데 엄청도 잘 됐어요. 여기서 이제 김장할 때 파는 내가 집에서 텃밭에서 심어놓은 걸로다가 다 하고 요즘에는 이제 가을 오이가 이렇게 쑥쑥 자라가지고 와 매디매디 이 오이가 열리는 것 같아요. 이 오이 넝쿨이 줄을 타고 해서 쑥쑥 와 가을 오이 심어놓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나 이런 거 참 잘한다. 이쪽으로는 뭐냐면은 텃밭에다가 꽃무릎꽃 텃밭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더니 꽃무릎꽃은 석산에 이게 석산화라 그래갖고 와 예쁘지 않나요? 엄청도 예뻐요. 텃밭에다가 가지서부터 이런 거를 심어놨더니 이렇게 꽃구경을 실컷 한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목화꽃을 더 많이 심어놓을 거예요. 목화가 은근히 예뻐요. 목화꽃이 이게 목화꽃이고요. 이게 이제 질려고 그럴 때는 분홍색으로 이렇게 됐다가 목화 소미로다가 이게 목화 열매예요. 여기서 이제 터지면서 하얀 소미로도 변하면서 솜 속에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게 옛날에 결혼하고 그럴 때 목화 이불, 목화 소미로 이불 해주고 요 해주고 그랬던 목화. 요게 목화 씨. 와, 신기하네요. 목화 열매. 여기서 빵 터지면서 이제 목화 소미로 돼요. 와 밤도 이거 가고 파우세미농원의 천연종인 가을을 일합니다. 영상 끄고 나도 이제 일할 거예요. 영상 끝. 안녕. 내 손톱에 까만 거 꼈다. 뭐 했느냐면 일을 해서 그래요. 깻잎을 땄더니 끝. 영상.